안녕하세요. 기어 이어서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2월도 거의 마무리가 돼가네요. 지난 짧은 2월인데 설 연휴까지 있어서 더 짧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아시아나 인턴도 끝났고, 그러니까 접수 서류 전형 발표가 끝났고, 이번 주에 28일이죠. 네, 28일 날, 제가 알고 있기로는 28일 날 면접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면접 준비도 제가 좀 시키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바쁘긴 합니다. 네, 지난주에는 제주항공이 또 서류 접수를 마감했죠. 그 과정에서도 또 많은 걸 느끼게 됐고, 또 제주항공이 물어보는 질문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조금 기존의 메이저와는 좀 다른 질문들이 있고, 이 부분을 또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제주항공까지는 제가 좀 어떻게 좀 해보는데, 그 밑으로는 거의 제가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뭐 관심이 좀 없다 그럴까? 그 이상 취업을 하라고 제가 많이 주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주항공까지만 제가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지금 뭐 제가 가르치는 친구들도 제주항공까지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이나 LCC보다는 메이저로 가시라고. 제주항공 정도면 LCC에서도 메이저에 속하기 때문에 추천을 합니다만, 그 이하로는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돈이나 뭐 이런 것보다도 발전 가능성을 이제 생각을 해보아야 되겠죠. 아무래도 직업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네, 오늘은 3-12페이지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The mechanical advantage in term of distance, RPM in this case, would be 12 divided 9 or 1.33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제 거리가 아닌 힘을 가지고 이제 비교를 했었고, 두 기어를 다시 보시면 요 기어의 파란색이 드라이브 기어고 노란색이 드리븐 기어다라고 가정했을 때 힘의 이득을 계산해 보면 디스어드밴티지, 즉 손실이 난다라는 얘기를 어제 했었고요. 오늘은 힘이 아니라 RPM이죠. 지금 이 경우에는 뭐였죠? 이렇게 보시면 term of distance, 거리의 개념. 이제 이 케이스라 그러면 거리가 아니라 이제 RPM으로 보는 건데, 이동 거리가 얼마나 더뭐 많이 이동하느냐의 계산 개념으로 보면 기어 입장에서는 회전, 즉 RPM으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턴스의 개념으로 기계적 이득을 계산해 보면 지난 시간과는 반대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12 나누기 9로 계산이 돼서 1.33이라는 이득이 나옵니다. 이렇게 설명이 됐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건 RPM에서는 이득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그 자전거의 기어로 계산하다 보면 앞바퀴가 한 바퀴 돌때 뒷바퀴는 1.33번 회전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속도의 이득이 생기는 상황이 됩니다. 이어서 This analysis tells us that when a large gear drive a small one, the small one turns faster than and has less available force. 이런 경우에 large gear, 큰 기어가 drive a small one, 이제 작은 기어를 돌릴 때 나타나며, the small one, 작은 기어는 turns faster, 더 빨리 돌고, has less available force, 만들어낸 힘은 더 작다. 힘은 작지만 회전 속도가 빨라진다. 그 얘기죠. In order to be a force gaining machine. 자, 힘의 이득을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기계 장치로 바꾸려면 the small gear need to turn the large one.
거꾸로 작은 기어가 큰 기어를 돌려야 된다. When the terminology reduction gearbox is used, such as a propeller reduction gearbox, it means that there is more RPM going in than is coming out. 자, reduction gearbox라는 말을 여기서 하죠. reduction gearbox.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gearbox 그러면 RPM을 높이기 위한 기어박스만 많이 생각을 합니다. 자전거도 그렇고, 그쵸? 자동차도 그렇고, 힘의 이득보다는 스피드를 끌어내기 위해서 가속을 하기 위한 기어박스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거꾸로 감속 기어박스라는 게 있어요. 제가 많이 교재로 훌륭한 교재라고 추천했던 플레인이라는 애니메이션, 비행기라는 애니메이션에 보면 더스티 주인공이 2편에서 보면 기어박스 결함으로 난관을 이겨내는 과정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게 이제 리덕션 기어박스라고 해서 더큰 힘을 내기 위해서 RPM을 오히려 줄이는 이런 용도로 사용되는 기어박스를 말합니다. 지금 여기서도 그 얘기거든요. Reduction Gearbox라는 게 감속 기어박스를 사용할 때 such as propeller reduction gearbox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헬리콥터에서 더큰 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빠른 회전력을 만들어내는 제트 엔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트 엔진의 빠른 회전력을 감속 기어에 의해서 감속을 한 다음에 프로펠러를 회전시키는, 프로펠러는 또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프로펠러는 일정 스피드 이상 회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회전을 하면 안 돼요. 예. 뭐그 이유 설명을 하면 또 길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RPM에 따라서 회전을 줄여야 하는 필요성이 생기고, 대부분의 헬리콥터에는 이 감속 기어박스라는 게 장착이 됩니다. 결국 그게 뭐냐? Is more RPM going in. 더큰 RPM으로 입력이 되지만, coming out은, 그렇죠. 이제 나오는 출력에 비해서 더큰 RPM으로 입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압력을, 아니, 그러니까 RPM을 오히려 줄이는 과정이다. The end result is an increase in force.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죠. 그 결과로 힘을 증가시킬 수가 있고, ultimate torque, 엄청난 회전력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무거운 헬리콥터를 혹은 뭐더 많은 짐을 싣고 비행을 할 수가 있는 근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조금 어려워지고 있죠, 실수? 예. 또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